분명 이쪽으로 고흥자랑 김 사장이 갔는데. 아이 글쎄 나만 믿으라니까요. 아니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. 원단 원가는 만든 사람 마음이잖아요. 아이 그래도 어떻게 원단 가격을 세 배를 부풀립니까? 아이고 지금까지 잘해왔으면서 뭘 그래요. 아니 두 배를 부풀려서 받았어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. 두 배나 세 배나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. 아이고, 아무리 그래도 세 배는 유언보단 너무 큽니다. 아우 정말 김 사장님 이거 지금 놔두자고 이러는 거예요? 예? 돈을 많이 남겨야 김 사장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는 거죠. 좋아요. 그러면 이번에는 5대5로 합시다. 그동안은 내가 7이었지만 양보해 주죠 뭐. 어때요? 그동안 원가 빼고 나머지에서 7대3이었다면 이번에 원가를 이 3배를 부풀린다면 제가 5대5로 먹죠 뭐. 이 정도면 파격적인 조건 아닌가요? 오케이? 알겠습니다. 모험을 또 한번 해보죠 뭐. 네. 아제 그럼 고 대표님만 믿습니다. 예? 아 예. 당연히 저만 믿으세요. 우리 계약서는 사무실 가서 쓰시죠. 아 저기 잠시만요. 사무실에 먼저 가 계실래요? 제가 뭘 좀 두고 온 것 같아서. 아 예. 공자 그런 식으로 드린 돈을 꿀꺽했다 이거지? 딱 걸렸어. 내가 잘못 들었나? 아 정말 이게 다 한아름 때문이 아니냐? 별게 다 신경 쓰이네. 이러다가 내가 노이로지 걸리고 말지 정말. 아.